일주일은 안녕하세요. 리치도 못 말래? 리치가 아니라 섭이도 못 말래 죄송합니다. 어디가 야 엄마 어디가 엄마. 오늘의 실험은 한 번만 해줘. 오늘의 실험은? 이거 한 번만 해줘. 하나 둘 셋. 오늘의 실험. 미안하다. 좀 정신사납죠? Hello, darkness, my old friend. 리치도 못 말린 줄 알고 아 리치다! 내가 좋아하는 리치가 나왔네! 오늘은 리치와 어떤 일상을 보여줄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험이지로 섭도 이들은 낚이셨지요? 자 오늘 해볼 실험도 우리 섭둥이분이 신청해주신 댓글인데 댓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겠죠? 그 여러분들 핫팩 아시죠? 겨울철에 이제 손 따뜻해지라고 이제 흔들면은 따뜻해지는 그 핫팩의 가루를 물에 섞어주고 얼린 다음에 그거를 던지면 콩알탄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걸로. 뭐 제 실험이 언제 뭐 맨날 성공한 적이 있겠습니까? 이 실험의 목적은 되는지 안 되는지니까 우리 신청해주신 섭둥이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진짜인지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준비물 가져오셨죠? 뜨끈뜨끈한 이제 핫팩인데 이게 최고 온도가 70도씨 이하고요 지속시간이 15시간이나 돼요. 용도는 뭐 아시죠? 추울 때 쓰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진짜 뜨겁기 때문에 이걸로도 화상이 입는 게 가능합니다. 근데 이걸 신청해 주신 분이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핫팩 가루도 또 핫팩 가루라고 써주셔가지고 좀 확신이 좀 덜한데 이 핫팩 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돼? 일단 이 핫팩 가루를 그냥 한 통 다 넣고 네, 물을 또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물 적당히 넣어주고 그리고 냉동고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 핫팩 가루를 담을 만한 빈 통을 가져올게요. 자 제가 좋아하는 밀키스 병인데요 요거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핫팩 가루랑 물을 넣어서 실험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은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핫팩 가루가 어떻게 콩알탄이 된다는 거지? 자 일단은 댓글들을 보면은 루루부님께서 핫팩 안에 있는 가루에 불을 붙여보게 해주세요 위험할 것 같으시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. 궁금하시니까 이거는 뭐 이따가 만약에 실험을 실패하면은 제가 여기 하나 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있네요. 제로님께서 서비님 핫팩 가루랑 물 섞어 얼리면 콩알탄 되는데요. 박성화님께서도 핫팩 가루랑 물랑 섞어 얼리면 콩알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 일단은 이거 좀 상표 좀 뗄게요. 이거 밀키스 광고인 줄 알겠어. 이 밀키스의 통을 반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히 반. 자 이렇게 잘라줬고요. 자 그 다음에 핫팩 가루를 뜯어가지고 누가 보면 마약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. 자 핫팩 가루의 윗부분을 조심히 잘라주세요. 왜냐면 이게 흐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루가 썩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핫팩의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. 시커먼 이상한 석탄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데 자 이제 이 녀석을 여기 안에다 넣어줄게요. 약간 화분 거름 같기도 합니다. 자 이제 여기다 물을 타줘야 되는데 물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? 이 한국 유튜버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. 여러분들 이거 진짜 위험한 실험인데요?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빈 페트병을 흔든 다음에 던지면은 폭발해요.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해볼 실험은 콩알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을 진짜 조금만 넣어줬거든요. 저기 영상에서도 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. 핫팩 가루가 잠길 정도만. 자 이제 섞어줍니다. 뭐 터지는 거 아니겠죠? 뭐 기포가 올라오는데? 아 이거 무서워 이거. 나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. 적당히 섞어줬고 그 다음에 얘를 냉동고에다가 넣어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.
야 리치 이거 폭발할 수도 있어. 자 냉동고에 넣어줬고요. 자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한 12시쯤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2시간이면 다 얼겠지 그치? 12 o'clock midnight. 자 현재 시간 12시고요. 아까 얼려뒀던 핫팩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제대로 얼었네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콩알탄이 돼? 이걸 빼가지고 던지면은 터진다는 건가? 일단은 집안에서 하면 좀 위험하니까 옥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분리가 되네요. 아주 제대로 얼었는데 요거를 콩알탄이 바닥에다 던지면 터지잖아요. 과연 콩알탄처럼 터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예상으로 안 터질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터져? 자 바닥에다 떨어뜨려 볼게요. 3, 2, 1. 와 이거 섰어. 던졌는데 섰어. 섰어 섰어. 던졌는데 페트병이 섰어요.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. 그럼 그렇지 이게 콩알탄이 될 리가 없죠. 이게 뭐야 이게 어? 자 이 녀석인데 이것만 따로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. 이거 해보지도 않고 된다고 한 사람 나와. 나의 귀한 시간을 그리고 우리 섭둥이들의 귀한 시간을 너가 잡아먹었어. 책임져.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떻게 살려줄지 모르겠고. 에잉? 자 이대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니까 제보 중에 요 핫팩 가루에 불을 붙여달라는 신청도 있었잖아요. 그거 제가 하기로 했죠.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핫팩가루 이렇게 쟁반 위에 올려주셨으면 불을 붙여볼게요. 자 갑니다. 저는 오늘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. 근데 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. 핫팩가루에다가 불을 붙이든 얼려서 던져보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정말 평화로운 하루네요. 도대체 어떤 영상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신청을 하실 거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감사할 것 같고요.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아볼 텐데 이렇게 대책 없이 신청해 주시면은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주제는 개그맨들도 살리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을진 모르겠지만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노력했습니다. 안 됐을 뿐이지.